예, 안녕하세요. 조군입니다. 아, 일단 제가 카페 개설을 했습니다. 조군의 낭만공장이라고 여기 들어오셔서 견적 요청도 하시거나, 견적, 기본 견적도 보시거나,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꿀팁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시고요. 가입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컨텐츠는 견적 요청 시간에 여유가 되면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고, 시간에 여유가 안 되면은 그냥 답변만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입니다. 짐레이너님은 어젠가 엊그제부터 그 파워 관련으로 좀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답변을 해드린 적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일단 아무래도 쓰신 걸 보니까 최대한 열정이 너무너무 보여서 지금 동영상을 5개째 끝냈는데 목이 좀 아파서 목이 좀 아파서 안 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 글을 딱 보고 조군 유튜브 화이팅! 그럼요, 제가 해드려야죠. 해드려야죠, 그럼요. 자, 일단 볼게요. 컴퓨터 상태에서 컴퓨터를 잘 모릅니다. CPU, 램, 그래픽카드 기능이랑 하드 SSD 역할 등에 검색해보면 견적을 내봤습니다. 하지만 와트니 무슨 셀이니 그런 부분, 즉 조화로운 호환성 여부와 진짜 조립이 되는지 제 지식으로는 가늠할 수 없다고 생각돼서 도움의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90 초반까지 견적 합계를 낮춰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던파 렉이 좀 많이 걸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부분에서 이제 메모리가 딸린다거나 GPU가 딸린다거나 뭐가 어찌됐든 간에 안 맞으니까 그렇겠죠? 차후 부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더 알아가고 부품 교체도 해보고 지식을 넓히고 고생을 치 그러면 일단 90이라고 잡아주고요.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일단은 공간이라든가 여지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지가 있게끔 작업을 해드릴게요. 사이트 몇개 켜놓고 원본화질 방송 동영상 파일 보는 거고 메모리 잡아먹는 거에다가 CPU 던파라는 게임 자체는 잘 먹지는 않는데. 좋은 유튜브 화이팅. 감사합니다. 일단 백견적에서 지금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좀 오래 앉아 있었더니 허리가 좀 많이 아프네요. 자, 87만 원 들어갈게요.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원하시는 게 그거였잖아요. i5로 가셨어요. 가격대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i7으로 가게 CPU 같은 경우는 아예 맨 처음에 바꿔버리게 되면요. 업그레이드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대가리를 바꾸는 거니까 돈 이게 날아가는 건데요. 그쵸? 아무래도. 그리고 엘지락 잘하셨어요. 이것도 잘하셨고. 삼성전자 8기가 19200, 200, 250에는 19200까지 가니까, 이것도 잘 하셨어요. 그래픽 카드도, 스톰 듀얼. 이거는 어떻게 해서 고르신 거예요? 자, 스톰 듀얼이랑 찾아볼게요. 제가 개간지를 선호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가격은 28만 7천원에 28만 8천원. 오히려 얘가 1000원 더 비싸죠? 제가 개간지를 선호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EMPEG 듀얼을 잡으셨잖아요? 제가 개간지를 선호하는 이유는요, 성능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비교하는 걸 많이 좋아하는데, 저도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검은색이 물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스펙 괜찮으면서 검은색으로 가셔야 돼요. 가격대는 10,000원 차이 나네요. 자,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1500에 1550입니다. 일단 이걸 좀 차이가 나고, 이거는 느낄 수 있으면 외계인입니다. 50. 야, 숫자 노름이에요. 숫자 노름. 자. 히트파이프 쿨러. 히트파이프 쿨러. 똑같네요. 두께.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56인데 오잖아요. 느낌은 외계인이라 그랬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짚레이너님이 하신 걸로 뭐였죠? 지포스 스톰 X 듀얼 D5 이거죠? 자, 갑니다. 이걸로 잘 내셨어요, 견적. 오, 아다타 울티메이트 SU. 아다타는 점유율 자체가 좀 낮아요. 5%대 미만, 3%대 미만. 그래서 엔간하면은 아다타 지금 여기 MD 추천이라고 해서 이거 짜보는 것 같은데 MD 추천으로 한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면은 256기가로 넣었네요. 94만원. 아이고, 하드까지 하고 이것까지 하고 그러면은 얘는 그나마 가격대비 바로 떴네요. 샌디스크 플러스 이거 괜찮아요. TLC긴 한데요. 이거 괜찮아요. 샌디스크 괜찮고 하드디스크는 1테라 그대로 갈 거고요. 지금 케이스, 키보드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가격이 더 비싼 것 같기도 해요. 케이스 코엑스 A5 콕스? 이건가요? 볼게요. 한번 어떤가? 자, 일단 앞쪽에 흡기하는 부분이 이쪽, 이쪽, 이쪽 세 군데밖에 없어요. 흡수하는 흡기, 공기가 일로 들어가서요. 안에서 돌면서 상부로 나가고 뒤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도 들어오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이거 가지고는 흡기가 좀 어려워요. 3만 원대 케이스 치고는. 자, 쿨러가 어디 있나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그나마 괜찮은 거죠. 세개 들어 있는데. 기본 장착이 한 개씩이래요. 프론트에 한 개, 뒤쪽에 한 개. 없어요. 1, 2, 3, 4, 5. 상부도 없네요. 지금 흡기가 되는 게 일단 쿨러 자체도 3만원짜리가 쿨러도 여기밖에 없고요. 쿨러 하나에 7천원이에요. 1, 2, 3. 4. 28,000원 더 들어가는 데다가 위에 쪽에 봐봐요. 공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위쪽으로도 올라가요. 공기가 이렇게도 올라가는데 지금 공기도 없는 상태고 흡기 자체도 여기밖에 없는 부분이고 케이스가 아주 구립니다. 제가 그래서 대형 케이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형 케이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쓰는 거기도 해요. 근데 일단 기본으로 주는 게 이거 두개 주죠. 세 개. 기본 쿨러는 세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옆쪽에 들어가는 흡기 라인 이런 흡기 라인 그리고 여기에 공간이 있어서 공기 잘 들어가고 그리고 이 뒤쪽에 들어가는 라인 그리고 쿨러를 제가 두 개씩 맨날 끼는 이유가 이 위쪽에다가 끼려고요. 이 위쪽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구입을 했었던 건데, 여기 부분에 쿨러 두 개까지 끼면은, 통풍 잘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고요. 이렇게 나가고요. 위에서 들어가서 위로 나가고요. 좋아요. 차라리 이게 나아요. 이런 것들을 사야지 MD들 추천한다고 해서, 여기 떠 있다고 해서 막 사시면은 낭패 봅니다. 블랙. 지금 보니까 원하셨던 게, 검은색에 빨간색이었네요. 근데 검은색에 빨간색을 보셨네. 이쁘다고. 그럼 더 비싸지는데. 검은색에 빨간색이면 비싸져요. 그래도 가야죠. 그죠? 왜? 자기 만족 아닙니까? 컴퓨터는 1, 2만 아끼자고. 자기 만족. 포기할 순 없죠. 자, 껌빨이에요. 이거예요. 케이스는 뒤에 앞에 세 개, 앞에 세 개에 뒤에 하나.
통풍 잘 됩니다, 저거. 자, 이걸로 잡았어요.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500W잖아요. 이거 나중에 업그레이드하고 하시려면은 600은 가셔야 돼요. 500 가지고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냥 안주하는 거고요. 나중을 보실 거라면은 500이 아닌 600으로 가셔야 됩니다. 600으로 가셔야 돼요. 나중을 위해서 600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쿨러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하이퍼 121 골랐죠? 이거 고르셨죠? 잘 선택하셨어요. 잘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쿨러를 더 사셔야 돼요. 왜? 케이스 위쪽에 상단에 두 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 둘, 보이시죠? 이미지에. 여기 케이스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사셔야 되면 쿨러를 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쿨러가 몇개 필요합니까? 빨간색이었으니까 두 개가 필요하죠? 그죠? 근데 쿨러마스터도 보면은 짠! 했는데 한쪽만 달려있어요. 그죠? 한쪽만 달려있죠? 한쪽만 달려있어요. 근데 한쪽만 달려있어요. 이렇게. 얘만. 근데 하나를 더달수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띄운 것처럼 하나를 더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삽니다. 이것만 해도 106만 원이 나와요. 90만 원을 낮추기가 어려워요, 지금. 진짜로 그래요. 거기다가 만약에 나중을 위해서 뭐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나중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요, 진짜 1050을 갖다가 나중에 1070 가겠다 하는 건데, 1050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키보드랑 케이스랑 뭐 이것저것 지금 키보드 안 넣은 상태잖아요. 안 넣는 상태인데도 지금 이 상태라서 힘들 것 같아요. 지금 i3로 가면은 그나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i3로 가면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당장 던파나 이런저런 게임을 하면서 버티고 나중에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업그레이드 하는 형식으로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느낌으로 가시고요. 램을 업그레이드해서 하나씩 업그레이드 하는 식으로 가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110만 원 정도까지가 최대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쿨러 뺄순 있어요. 근데 여기에 100만 원 박아버리면서 이거 그래봤자 5만 원이에요. 5만 원 아끼자고 CPU 내버려둘 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치불에서 순행 가는 것도 아니고 공랭 방식으로 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올려는 드릴 건데 최대한 못 낮춰드려서 죄송하고 그래도 이제 어떤 식으로 맞추는지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비교해 가면서 이제 하실 줄 아시니까 보니까 잘 하셨고 잘 모르는 부분은 그냥 ND 추천이 있다 그래서 그냥 갖다가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일단 원하시는 거대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작업을 했고 나중에 돈 생기시면은 이램 있죠? 램. 똑같은 거 하나 사서 또 달고 하시면 되거나 돈좀 모아가지고 얘 박스 버리지 마시고 박스에다가 중고로 파시고 나중에 그 1070을 사세요. 사시면 충분히 다 호환되고 그리고 중고로 파실 예정이라면 그 1060이라도 그 뭐냐? 계간지 있죠. 계간지. 그 하얀 거. 6기가나 계간지 3기가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최선인 것 같고요. 견적 확기가 줄일 수가 없어요. 지금 짜주신 건데, 그거랑 비슷해요. 왜냐면 제가 이걸 안 넣었잖아요. 지금 키보드를. 키보드 안 넣었으니까, 키보드만 넣으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답글 달아드릴게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견적은 저에게는 정답입니다. 거리에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생각과 100개의 세상이 있다 했습니다. 고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제가 쓴다 생각하고 견적을 짜드리는 조군이었고요.
구독하고 카페 가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저렇게 열심히 해주시, 집레이너님처럼 열심히 해주시면은 저도 도와드릴 때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생각 이상으로 거의 견적대가 정해져 있어요. 85만원, 75만원, 뭐, 110만원. 왜 그러냐면 기본 가격대들이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 이상으로 낮추려면은 뭔가를 하나를 다운그레이드하고 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90만원대로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i7으로, i3로 가셨으면은 90만원대 견적 나와요. 근데 나중에 원하시는 업그레이드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i3에 1070 박는다고 i7만큼 나오진 않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온몸의 구성체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i3는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1070과 비교하면은 떨어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심 감사하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군이었습니다.